잘 의도된 의도 좋은 의도를 가진 소아과 의사가 삽입 뭐에도 불구하고 증거에도 불구하고 네 반대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게 동사죠 여전히 알려주죠 환자들에게 뭘 알리냐면 아이들이 천식에 벗어나서 잘할 거라고 알려주죠 시간에 걸쳐서 그러나 이 사실은 다르게 말한다. 아이인데 어떤 아이? 의사에서 진단되어진 천식을 가진 아이는 보여지는데 갖는 거로 보여주죠. 네. 평생의 조건과 상태를 갖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지. 네. 평생 간다는 얘기지? 네. 그것은 이 가짜 주어죠? 네. 인식되어집니다. 대대가 상당한 비율의 아이들 뭘 가진 천식을 가진 아이들이 보여주지 않는 거죠. 어떤 질병의 증상도 보이지 않는 거죠. 뭐 했을 때? 청소년기에 도달했을 때. 부재. 부재, 뭐의 부재? 가슴의 증상의 부재. 수년 동안의 부재가 이해할 만하게 야기할 수, 이끌 수 있죠. 소아과 의사들이 결론을 내도록 이끌 수 있는 거죠. 그들의 청소년 환자들의 천식이 사라졌다고 결론을 이끌 수 있는 거죠. 네, 레얼리 부정어죠. 네. 소아과 의사들이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들의 환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모유에 그들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도달한 이후에 네, 환자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죠. 뭘 모르냐면 그들의 이전의 환자들의 천식 증상이 되돌아왔다는 걸 모르는 거죠. 일반적으로 일반적 전형적으로 앞에 봐라 주정아 일반적으로 그들의 20대 후반이나 30대들 근데 뭐 했던 천식 증상을 발전을 가졌던 그런 환자들의 성인들이 회상할 텐데 뭘 회상해? 가졌던 것 그죠 해빙 해야 되니까 과거형이죠 가졌던 것을 네 회상하죠 약한 천식을 아이로서 그리고 놀라죠 대대에 놀라죠 그들이 계속해서 천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놀라죠 성인기에 그리고 탑입 그리고 모처럼 그들이 요사한 것처럼 네 만들어서 그것을 뭐하게 만들어서 그 천식이 수년 이후에 되돌아오게 만들어서 놀라는 거죠 그죠? 내용은 어려운 거 없고 이제 데이 컨티뉴하고 데이 해보고